거대한 호박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보자는 취지로 벨기에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호박 카약 대회인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거대한 호박 안에 사람들이 타 물 위에서 노를 젓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는 호박 카약 대회 모습입니다. 호박이 나올 시즌의 정점을 기념하며 여는 행사인데 올해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보트는 300에서 500kg 사이의 호박으로 제작되고 경기 후에는 먹지 않고 내년 수확을 위한 비료 등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